지금 대주님이랑 같이 사세요? 아니요. 왜냐하면은 선생님의 어머니의 자손들의 사주를 놓고 보면은 내가 부모자의 어떻게 보면 자리에 힘이 조금은 약한 타입이에요. 그러다 보니 미안해요. 엄마 새끼지만 제가 조금만 흠을 잡을게요. 이 둘째 자손이 태어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엄마랑 아빠랑 조금 삐그덕삐그덕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둘째 분이 사주가 조금 많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내 밥그릇을 타고나는 게 사람의 사주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한테까지도 내 대주님한테까지도 뭔가 모를 이 기운이 조금은 넘쳐났던 형국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 지금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남편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의 공석이 조금은 어쩔 수 없이 따르던 형국이고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됐던 형국이다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의 사주를 놓고 보면은 어머니 되게 애 많이 쓰셨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여지껏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원래 이렇게 독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삶이 나를 독하게 만들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내가 손끝이 야무질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나도 천둥 벌거숭이처럼 살았어야 되는 난데 또 선생님이 어머니가 소실적에는 조금 그래도 내가 편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자꾸만 내가 긴장감 속에서 살았어요. 자꾸만 내가 앞을 서야 되고 뭔가를 책임을 많이 져야 되는 삶을 사셨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내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야무져질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러시거든요. 근데 올해 갑진년 들어오시면서 어머니가 문서가 좀 이동을 해야 되거나 나갈 게 있다 그러세요. 아, 그래요? 네. 좀 그런 게 있으신가요? 아, 제가 분양을 받아서 지금 올해 그 문서라면 분양을 받아서 세를 준게 있거든요. 그거 그 세를 내보내야 돼요. 네, 아, 올해. 아니요, 내보내는 건 아니고 내년이거든요. 내보내는 거. 네. 근데 아, 작년에 그 문서를 이제 받게 됐고, 그리고 지금 이제 내년에 이제 나가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때 네. 어머니가 조금 문서 나갈 일은 있으신데 혹시 파실 계획은 없으시죠? 아, 지금 제가 월세를 내놨는데 네. 지금 계속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지금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긴 하거든요. 그 입주자가. 네. 지금 계속 입주하자마자 지금 거의 계속 그걸로 계속 미루고 미루고 이렇게 해서 아, 보증금만 까먹고 네. 네,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그걸 전세로 돌리고 싶어갖고 근데 그쪽에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냥 근데 미납이 그렇게 한 했으면 3개월 기다리고 정도 있어요. 된 적이 없나요? 3개월 된 적이 있는데 4개월까지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달에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이제 넘어갔는데 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저는 그냥 전세로 했으면 하는데 그게 또 서로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굳이 그분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네. 보면 어머니가 새로운 입주자를 구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아, 그래요? 봐요. 네, 왜냐하면은 그 저도 이제 임대업 조금 해봤지만 아, 어떻게 보면 뭐 네. 3개월, 4개월 요 정도 그 네. 기간을 갖고도 충분히 퇴거 명령 내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러한 걸로 어머니가 너무 골치 썩는 것보다도 저는 네. 차라리 어머니가 좀 그렇게 해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좀 그리고 강하게 네. 그렇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도 사주팔자가 내 명함이 있어야 되는 분이시고 내가 내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 분이시거든요. 지금 일은 하고 계세요. 제가 그 2년 전까지 학원 운영하다가 그만뒀거든요, 지금. 예, 그것도 사람한테 상처받고 저희 같이 있었던 영어 선생님이 저를 그러니까 학원 애들 데리고 옆에다 살았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좀 그래도 보였는데 문제 하여튼 그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서 지금은 그만두고 지금 일자리 찾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이들 제가 다 책임지고 10년 동안 제가 혼자서 그거를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왜 사별이에요? 아, 사별 근데 왜 아니고요. 사별한 것처럼 보이냐 그래요? 나는. 어, 네. 아니 보통 죄송해요. 이게 법적으로도 이제 뭐 이혼을 하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양육비라는 걸좀 받아야 되고 네. 뭐 이혼을 하시면서 어머니가 위자료라는 것도 조금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거 무슨 사별한 것보다 더하게 지금 어머니가 맞아요. 혼자서 그냥 보따리 싸고 네. 나오는 거예요. 아니 맞아요. 사별을 해도 보험금이라도 나오지. 그럼 그걸 그러니까요. 미천사마 좀살 텐데 그게 아니야 지금. 하나도, 예, 정말 일원 한 푼도 도움 안 받고 제가 다
그래서 좀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나아진 상황인데, 그래도 계속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제가 가장이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이랑 어깨가 무겁고, 계속 쉴수 없는 상황. 네. 그리고 엄마도 원래대로라면 좀 천진난만하게 사셔야 돼요. 지금 딸한테 물어봐야 돼요. 보통 엄마들은 다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엄마 되게 소녀죠. 속을 맞아요. 보면. 네. 근데 이렇게 소녀처럼 살아서 어머니가 그냥 취미로 일을 하시거나 그냥 취미로 내가 꽃꽂이나 다니거나 내가 그냥 다도나 좀 다니면서 그렇게 사셔야 되는 분인데 이게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강해졌다 그래요. 계속 그 말이 저나 처음부터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근데 어머니도 사주상 놓고 보면 내 명함은 있어야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가 지금 금전적으로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난 다시 어머니가 학원 개원해 보시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어머니가 원생 관리라든가 내가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해서 영업 홍보 같은 거 어머니 되게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디 좀 괜찮은 선생 하나만 딱 앉혀놓고 물론 어머니도 이제 여건이 되시고 내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어머니도 강의를 하시면 좋겠고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머니도 고집 되게 높으시거든요. 남 밑에서 일할 때 힘드실 거야. 왜냐면 이 인간이 나를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유가 없어. 뭔가 어머니는 강압적인 것도 안 되시고 어머니는 육하원칙으로 이래서 이래서 이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어머니의 그러한 니즈를 충족시켜 줄 만한 우리 상사들이 대한민국에는 많지가 않으세요. 차라리 나는 어머니가 내 거를 갖고 시작을 네. 해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큰따님 같은 경우는요, 지금 문서 잡을 일이 있다고 그러시거든요. 지금 일은 하세요. 네. 근데 어디 좀 이직해 볼 마음 없으세요? 이직을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아, 그죠. 문서 잡을 일이 있다고 그래요. 이직 잘하셨다 그래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데에는 선생님이 배울 게 없었어요. 근데 이직한 곳에서는 그래도 선생님이 좀 크게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러거든요. 저는 이직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들어오시면서 선생님 아까 몇 년생이라고 그러셨죠? 98년생이요. 98년생이요? 네. 27. 올해 들어오시면서 선생님이 사람에 대한 이별의 공방이 조금 따를 수가 있어요. 뭐 연애하세요? 한지 얼마 안 아, 됐어. 그래요? 근데 선생님이 약간 그게 있나 봐요. 내가 결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이게 생각을 하시나 봐. 근데 그거를 조금만 빼셨으면 좋겠어요. 제 3자처럼 선생님이 사람을 좀 판가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머리는 똑똑해요. 근데 속은 착해. 그러다 보니 내가 머리로는 알겠지만 내 마음에서 그게 이치가 안될 때가 있으시거든요. 그거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올해 사람 때문에 선생님이 좀 이별 공방에 따를 수가 있고 내가 주위의 지인이나 이러한 게 조금 물갈이가 되실 수 있는 한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선생님이 굳이 미련 갖지 마시고 떠나갈 사람 떠나가. 떠나가야 또 새로운 좋은 사람들이 선생님한테 벗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선생님이 너무 꽉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다 좋은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한테 이상하게 약해요. 그런 거 없지 않으세요? 맞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선생님이 굳이 막 미련 안 가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지금 일을 함에 있어서 실례지만 무슨 일 하시죠? 호텔에서 프론트 업무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선생님, 모르겠어요. 나는 그쪽 계열은 잘 모르는데요. 막 일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수가 있어요. 뭐 누구를 대타로 나간다든가 아니면 뭐 네. 다 공정이 쉬는 날인데 가위바위보에서도 나올래? 뭐 이런 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 선생님은 보통 내가 나서는 타입이죠. 네. 굳이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괜히 선생님이 너무 힘을 주고 하다 보면 기대감이 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선생님이 나의 이득을 좀 챙겨서 나의 이윤을 먼저 생각하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만나시는 분, 선생님이 조금 흘러 지나갈 수도 있는 사람은 맞아요. 배필감은 아직 아니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힘 빼고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머니 문제는 지금 아까 03년생? 아, 네. 뭐예요? 지금 대학생인데 네. 지금 휴학했어요. 그죠? 왜 네. 방황수가 들죠? 아. 여동생이에요? 네. 언니는 알아요? 난이 말이 나오거든. 왜 휴학했는지?
그냥 놀고 싶어서. 그죠? 네. 미친 거 아닐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요즘에 좀 부딪히고 있어요. 그죠? 아니, 웃긴 게요. 이유가 없어요. 아니, 웃긴 게 차라리 한 16, 17, 요때 뭐 사춘기 바람이다 이러면은 그걸 네. 이해를 하겠어요. 언니가 좀 잡고 살았어요, 동생을. 아니요. 그죠? 네. 사춘기가 그렇게 크게 없었죠, 저요? 동생이. 동생이요? 있긴 했는데 항상 그냥 거의 없다고 해. 얘도 그렇고 둘다 거의 사춘기가 거의 그죠? 없었거든요. 네. 힘들진 근데 않았어요. 이게 지금 키우는데. 네. 갑자기 왜 이런가 이거를 보면은 네. 본인 혼자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또 하나는 이게 사람이 뭔가 자기가 필요한 거나 뭔가 자기 감정에서 좀 말을 해줘야 알잖아요. 네. 입을 꼭 다물어요. 누가 보면은 무슨 삐진 뒷방 노인네 같아요. 네. 저희 둘한테 그래요. 되게 웃긴 게 네. 언니하고 엄마잖아요. 네. 내 편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뭐 학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언니가 니년 가서 돈 벌어 와다 머리 빈사야 돼 이것도 아니잖아. 오히려 용돈을 걔가 주면 주지.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네가 하고 싶은 거다 이러면서 돈도 많이 들어갔을 거야. 걔가 왕이에요, 집에서 지금. 저희가 오히려 눈치 보고, 어떻게 보면 저희 둘이, 그러니까 분위기상으로는 저희 둘이 편먹고, 왕따 혼자, 시키는 것 예, 같아. 그런 분위기처럼 만들어요, 본인이. 근데 이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머니 네. 미안해요. 이런 데 다녀보셨다 했잖아요. 네. 어머니네 시댁 네. 쪽으로 해서 네. 신줄이다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시대 쪽으로요? 네. 근데 시댁 쪽으로 젊어서 가신 고모자의 여천기가 있다 아, 그래요. 네, 있어요. 네, 시댁 그분, 쪽에, 네. 그분이 감돌아서 그래요. 아. 그렇다 보니 자기도 이씨지만 자기가 이씨피잖아요. 네. 언니도 싫어. 근데 자기가 또 이씨피야. 그러다 보니 엄마는 더 싫어. 근데 이분이 좀 조짐이 있었던 게 작년 가을부터 뭔가 조짐은 있었어요. 아, 우리 돈 너무 예쁘게 쓴다. 네. 절제가 안 돼요. 뭔가 하나에 꽂히면 절제가 안 네. 돼요. 뭐 쉽게 예를 들어 드리면은 뭐 마라 엽떡이 너무 입에 맛있어. 일주일 내내 그거 먹어야 돼.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리고 웃긴 게 괜한 거에 욕심이 너무 많아요. 이거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됐든 어디가 됐든 어머니 좀 네. 잘 어머니랑 이 감성이 좀 맞거나 내 마음이 좀 요동치는 데가 있으시면 제발 어머니 둘째 몫으로 굿좀 해주세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머니의 시댁 쪽 이씨부리에 이 여천기를 좀 보내야 되는 일이고 이 둘째 따님이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네. 이 사람이 좀 특별하게 태어났다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모자의 사주에도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얼마나 사주가 높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이 신주를 조금 낮춰서 둘째 딸이 좀 안정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내 딸이지만 폭군이에요. 이게 참 웃긴 게 본인이 어른 행세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도 뭐든지 다 엄마의 삶도 있을 거고 언니의 삶도 있을 건데 본인 위주로 돌아가야 돼요. 집안에서. 그리고 또 목소리도 커요. 근데 이게 합당하게 내가 뭔가 원하는 거나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머니 좀 쉽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해야 저는 둘째 따님이 제자리, 제 능선을 좀 찾으실 것 같아요. 그래야지 또 집안도 조용해지고. 그리고 언니에 대한 셈이 많아요. 그런 거못 느끼셨어요? 모르겠어요. 언니도 착하구나. 되게 착해요. 그 언니에 대한 셈도 커요. 왜냐하면 언니가 이직을 해? 언니가 뭐잘 나가는 것 같아? 언니가 연애를 해? 아, 그럼 자기도 잘해야 돼. 그게 좀 크네요.
차라리 그게 정말 정정당당하게 뭔가 라이벌 의식처럼 작용을 해서 내 삶에 이로운 영향을 끼치면 상관이 없는데, 본인은 해도 안 되잖아. 그럼 그 낙담수가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 괜한 투정, 짜증, 너무 심하실 거예요. 그리고 작년부터 해서, 이걸 언니가 좀 냉정히 판단을 해주세요. 너무 변덕스러웠어요, 사람이. 그런 거못 느끼셨어요? 느꼈어요. 그죠? 이랬다, 저랬다. 누가 보면 되게 불안해 보이는 사람. 근데 엄마는 그래도 내 딸이니까 최대한 고슴도치 사랑격으로 어머니 손이 어머니 가슴이 따가워도 안아줬던 거고. 근데 어머니 이제 그 가시를 다 갈아내야 돼요. 그래야 엄마도 편하고 큰언니도 편하고 가장 중요한 건 본인도 편할 거예요. 아무래도 얘가 큰애가 항상 저한테 동생한테 너무 약하다고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동생한테 한없이 좀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예, 딱딱 이렇게 아닌 거나 아닌 걸로 딱딱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미안한 게좀 동생한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못해서 그런가 싶은 마음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미안할 게난 뭘까? 난 그게 너무 커요. 어렸을 때 잠깐 떨어뜨려 놨던 게 처음에 이혼하고 아빠가 데리고 있었거든요, 1년 정도. 근데 그러고 나서 애들이 이제 케어를 아빠가 제대로 못해갖고 제가 거기 갔다가 이제 그냥 바로 데려왔거든요. 너무 그렇게 안 하면 이혼을 안 해주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아빠한테 데려다 놓으면 아빠도 정신을 차릴까 해서 일단 그렇게 했는데 케어를 전혀 못하더라고요. 그때 선생님도 같이 계셨어요? 네. 그때 동성당에 간 4~5살이었나요?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 근데 저는 4~5살 때부터 이 아이가 뭔가 느끼는 건 있었어요, 어머니. 왜냐면 엄마 아빠, 이 아이 눈치는 빠르거든요. 엄마 아빠 사이가 뭔가 좀 그렇다, 이거 느끼는 건 있었어요. 근데 아빠한테 가서 그게 힘들었어요? 좀 자유롭긴 했었는데 그죠? 이제 동생이 엄마를 많이 보고 싶어 했었어요. 그죠. 왜냐면 미안해요. 엄마가 한없이 여기서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큰따님 같은 경우에는 내 스스로가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이 자립심이 조금 있었는데, 둘째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어디 의지할 곳이 필요했던 거. 냉정히 따지면 그냥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가 맞고. 그게 미안해요. 엄마가 난 크게 미안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부모 마음이야. 그게 내 마음에 사무칠 수는 있겠지만, 아니요. 그것 때문에 딸을 어머니가 이렇게 한다, 아닌 것 같아요. 왜냐, 그럴 때일수록 어머니가 더내 딸을 정말 사랑한다면은 바른 제자리 제길 갈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 아이가 못하는 아이는 아니에요. 이것도 엄마한테 물어보면 내 딸은 다 잘해요. 언니한테 물어볼게요. 동생이 공부 못해요. 근데 그래도 자기가 하는 거는 또 하는 사람이거든요. 필코치는 거 있어서 자기가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아이예요. 근데 그 길을 찾아서 만들어줘야 돼요, 어머니. 아이가 공부 못은 없어요. 네. 근데 자기가 뭔가 기회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이런 거는 충분히 내거 갈고 닦을 수 있거든요. 나는 과가 뭐예요, 동생이? 경영학과요. 그렇죠. 차라리 나는 간호학과를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쪽으로 해주고 밀고 싶었는데 본인 적성이 안 맞는다고. 너무 잘 맞을 겁니다. 아, 그래요? 봐봐, 언니에 대한 시샘이 있다니까. 무슨 과 나왔어요? 저는 영어과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시는 일이 그거잖아. 그쵸, 관련해서. 배고프세요? 제가 아, 오늘 배고프시구나. 아무튼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 모르겠어요. 큰 금전이 들어가는 일이기는 하시지만 저는 잘 심사숙고해서 둘째 딸 위해서 아까 그런 부분, 왜냐면 딸이 사주 자체가 그런 걸좀잘 타요. 심줄이 있다 보니. 그래서 그거를 좀 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